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워서 특히 6월부터 9월 사이에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인 식중독은 다음에 몇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어렵지 않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품을 살 때 고기나 어패류, 달걀, 야채 등은 신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유통기한 표시가 있는 것은 기한 내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계절에는 유통기한보다 사용기한에 맞춰도 괜찮지만 여름철에는 더 조심하는 게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냉장,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가능한 한 마지막에 쇼핑하세요. 둘째, 식품을 보존할 때. 냉장,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돌아와서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세요. 고기나 생선 등은 비닐봉투나 용기에 넣어서 다른 식품에 육즙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냉장고는 10도 이하, 냉동고는 영하 15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이것이 보통의 권장사항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냉장고를 4도 이하로 유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셋째, 요리를 할 때. 기본은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생고기나 어패류, 달걀을 만진 후에 또 화장실에 간 후에 등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씻을 수 있는 식재료는 잘 씻어야 하고요. 부엌칼이나 도마는 육류, 어패류용과 야채용으로 구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가열해서 조리하는 식품은 속까지 충분히 가열하세요. 특히 다진 고기나 성형육은 중심부의 색이 변할 때까지 가열해야 합니다. 또 나름식 가까이에는 익힌 음식이나 곧 섭취할 음식을 함께 놓지 않아야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리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고 열탕이나 표백제 등으로 확실하게 소독하고 건조해야 합니다. 칼, 도마, 행주 등은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세균과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음식이 남았을 때. 남은 음식은 청결한 용기에 옮겨 담아서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가급적이면 밀폐 용기가 좋습니다. 빨리 차가워지도록 얇은 용기에 작게 분류하는 게 좋아요. 또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울 때에는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식품 냄새나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시간이 너무 지났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수칙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식중독을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조심해야 할 음식 10가지. 두부조림. 조리 후 4시간 이상 실온에 보관하지 않는다. 양념게장. 소량을 구매해서 빨리 먹고 5도 이하 저온 보관한다. 냉동새우.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서 조리해 먹는다. 연어. 여름철 연어는 72도 이상에서 30초에서 40초가량 가열해 먹는다. 육회. 여름철에는 가급적 육회는 먹지 말고 익혀 먹는다. 생크림 케이크. 반드시 냉장 보관된 것을 가급적 당일 제조한 것을 먹는다. 꼬막. 여름철 꼬막은 가급적 먹지 않으며 다른 조개류도 충분히 익혀 먹는다. 샌드위치. 조리 시 손을 사용해서 오염 가능성이 크다.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숙주. 시금치나물.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로 수분이 높을수록 미생물이 잘 번식한다. 조리해서 즉시 냉장 보관한다. 초밥, 김밥. 재료 대부분이 비가열 식품으로 식중독균에 잘 오염된다. 만든 후 10도씨 이하에서 보관하고 2, 3시간 내에 먹는다. 네, 오늘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수칙들과 특히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